그렇다고. 그래서 저는 국당이 과도 그 자리에서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 거짓말 안 합니다. 당면대로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거는 나침반 때렸을 때 공명을 따라서 돼 있습니다. 저는 거짓 짓을 절대 못합니다. 하고 검찰에 가서 부터 진술을 했습니다. 아, 올바른 증거를 따라하셨는데. 예. 바로 여러분 지금 이제 장수부 김원택이라는 분이 저랑 장시간 통화를 한 거에 대해서 제가 들려드렸는데요. 정충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세상에 이 친구가 이 옹벽 밑에를 갔다가 이게 이렇게 파 들어갔는데 옹벽 안쪽으로 큰 불이 있다라고 증언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장수부는 거절했고 검찰청에서도 거절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송구자 사장님 제 얘기 틀린 거 아니죠? 네. 송구자 사장님 제가 지금 얘기한 틀린 거 아니죠? 네. 영호 사장님도 그렇다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뭔 사람이 아무리 소설가라도 그렇지 그게 사람 저기 있는 거지. 허위 사실을 자기 소설대로 해갖고 상대한테 사인해달라. 거기다가 인감 증명 첨부해달라. 너 금나무 얼마 줄게. 이 사람한테도 금나무 준다고 약속했대요. 저를 좀 보게요, 지금. 그러니까 정충제를 추종하고 믿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직업한 거죠. 왜 정정당당하게 서로의 자기 뜻을, 품고 있는 뜻을 얘기해서 상대한테 그거를 동의를 받고 후원세력을 엮어야지. 자기가 갖고 있는 주특혜. 자기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고, 거짓말에 이상한 추락까지 심어서 여러 동조자들을 많이 형성을 했지만, 저 사람이 이제 맨 마지막에 쥐어짜낸 아이템은 과거에 1년 전에 얘기한 건 여러분들 다 잊으셨을 겁니다. 과거의 분들은 또 실망해 떠나신 분들은 아예 모르고 이건 새로운 거라고 했는데 전혀 새로운 게 아니죠. 영호 사장님 저거 새로운 아이템 아니잖아요. 과거에 물어먹던 거잖아요. 과거에 지 친구랑 지 동생의 친구를 갖다 설득을 해서 자필로 써갖고 그렇게 또 그 상대한테 그대로 베껴 써놓으려고 해서 지장이나 사인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게 뭔가 마지막 폭탄입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조만간에 최우현이도 붙잡혀 들어가면 영호의 몸이 될 것이고 그건 확신합니다. 제가. 너무 많은 이상한 소리들을 해대고 두 번째 그 밑에 따라다니는 황보령이 노인네 난 반드시 네가 국세청 팔아갖고 자기 친구에 대해서 최우현이 들어갈 때 불비 엮이듯이 네가 두 번째 호중에 묶여 끌려가고 유가족 일제 진상 뭐 유족회 25명 정도 노인네 있는 회장 너 나 얼굴 한번 봤냐? 나한테 와서 다방에서 한 5분이라도 얘기하면 알아봤냐? 상식 있는 사람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금도를 넘는 사람이야. 아무리 애국도 좋고 애족도 좋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원한을 푸는 것도 좋은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한 사람 얘기만 믿고 그 한 사람 얘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가정, 다른 사람의 주변은 전혀 고려치도 않고 무조건 생방송에다 대고 내가 독을 봐? 육을 두고 탈취고? 정충재가 금으로 해갖고는 도저히 하도 지가 상치고 영상 같다고 그리고 나서 너무 지저분한 그러한 것들이 많이 따라붙으니까 땅은 파야겠고 문현동에 그러다 보니까 유족회를 동원해서 또 소설을 써갖고 또 그지상도에 당신이 넘어갔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슬기로운 사람이라면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가 맞는 사람의 질과 양식을 판단하더라도 이 사람을 계속 믿고 가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당신 스스로 판단하는 그 사고가 전혀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도 황보령 뒤를 따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너희들 좋겠어. 그래도 목사님까지 같이 명창 들어가실 테니까 같이 들어가서 진짜 사회라는 게
너희 같은 자들이 판결치고 다니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너희들도 지도관는 거지만 나 역시 너희들 4명과 김일성과 정충재까지 따라붙어서 그 다음 너희를 추종하는 광신도들 수만 명 따라붙어서 나도 아직까지 죽지 않고 잘 뻗으니까 나도 지도관 놈인데 그렇지만 그냥 지도관 거에 관계없이 너희들이 얼마나 정의롭다고 얘기하는 것이 허황되고 가치가 너무 벌레 같은 일이고 내가 얘기한 세 번째 너희들한테 제안하는 거야. 그거 파자고. 나 2억 내일이라도 볼 테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파자면 김일선이 너희마 나이 어린 놈이 그만큼 무지몽매한 사람들 빨아들여갖고 돈 벌었으면 너 수십억 벌었다며 정충재와 헤어진 일이 정충재는 곧 보험밖에 안 됐지 제주 부리는 보험 네가 돈 다 받아 챙기고 정충재가 너한테 어? 돈 받아낸 거 후다 까라 너 못 가갖고 버티다가 결국 정충재가 쓰러진 거 다 알고 있어 넌 그런 것도 능이 남을 놈이고 한국에서 도망가기 전에도 여러 여자들 등쳤고 교회에 가서 등쳤고 수천만 원 등쳤고 다 알고 있어 거기에 계셨던 분들 나한테 와서 다 증언하고 왔어 목사님 사기치려고 하다 들통 나갔고 하나님 믿느냐 안 말 믿느냐 그래갖고 김시환이가 쫓겨난 것도 다 알고 있고 제발 사회를 위해서라도 너희들을 이제 혼밥을 먹여야겠어 그래서 사실은 결정을 했고 고소를 했고 너희들도 나를 갖다가 몇 번 고소했지만 난 불려가지도 않았어 빼기 좋아서 그런 게 아니야 검사가 유골 훔친 거는 75년 전 얘기라 그거는 뭐 얘기가 안 되는 거고 국세청 문제 고소한 거는 국세청에서 대검에다가 의뢰했고 대검에서 부산 동부지검에 했지만 날 부르지도 않았어 왜? 국세청에서 대검으로 의뢰했을 때는 내가 그런 자본이 1조 5천억이나 있고 내 빼는 사람들이 뭐 수천억씩 있다고? 7, 8천억? 그 사람들 안 까고 의뢰했겠어? 단 한 푼도 나올 게 없으니까 그렇게 정리한 거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나와 엮지 마라 진짜 그 추잡한 거다 그리고 태평을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광신도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지만 당신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절하게 길바닥에서 돌팔매를 맞아 죽든 어? 단두대 올라 사형을 당하든 그런 환상에 사로잡혀서 과정은 백준영이는 그 중간에 밟혀 죽어도 좋다 그놈만 죽으면 된다 이런 더러운 생각들 하지 마십시오 진짜 너무 더럽고 유치하고 당신들 진짜로 나쁜 사람들인다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동안 당신들이 원하는 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큰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편협하고 저질적이 그렇습니까? 인생은 길이가 아니고 깊이가 있어야 된답니다. 좀 깊이 있는 사고를 가지고 우파다운 우파 행사하십시오. 곧 그 지겨운 인간들 빵빵 가거나 숲에 다 떨어지니까 여러분들 그거 계속 돈 넣지 마시고 돈 넣어봤자 괜히 생돈 넣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너희들이 이제 저 파자고 나도 지겨워서 안 되겠어. 파줄게. 김일성이 너 2억 수십억 벌었으면 2억 내놓을만도 하잖아. 내놓고 그리고 너 위자료라도 줘야지. 정충재가 그렇게 미친 짓거리 해갖고 그렇게 많이 사람들 후도에서 돈 빨아들였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최소한도 헤어지더라도 솔직히 한 100분의 1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 그것도 안 주고 쫓아내면 그 인간이냐 그 정신대 너는 브라질 쪽에 대포 하나밖에 없으니까 돈 내라는 소리는 안 해 그렇지만 최우현이가 돈 있을 거야 걔도 이제 너 팔아갖고 또 계좌 띄워서 돈 받을 테니까 최우현이와 김일성이한테 돈을 내라고 해서 하루라도 빨리 저걸 타자고 옛날처럼 사인하고 죽자는 소리 안 할 테니까 그냥 니들이 원하는 진실 있는 그대로 타서 니들이 원하는 과학자 집어넣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뭔 얘기를 하는지를 나는 꼭 듣고 싶어. 그래서 너희들 인생이 이제는 파탄으로 가갖고 길에서 너희들 얼굴 알아볼 사람 다 알아보니까 성형수술에서 다녀라고. 영화 있잖아, 페이스북.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길에 못 다녀. 인간이 아니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악랄할 수가 있냐. 어? 나이들도 처먹은 사람들이 많아. 자식이 부끄럽지도 않냐, 너희들은? 이렇게 한가한 나도 사실 자식 보기 부끄럽다든지 너희 같은 저질 이걸 방어하자니 나도 저질 같이 보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는 기다려.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너희들이 파든 안 파든 너희들도 곧 이제 검찰에 불려가고 나는 나대로 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하든지 확실한 공중기관에 의뢰해서 얘기하더라도 너희들은 절대로 안 믿어. 안 믿고 싶지. 왜? 저것도 또 문재인 대통령이나 백준호 같은 게 검증하는 데다 확 물려갖고 믿을 수가 없다. 그럴 건 뻔한 일이니까 내가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는 과학자들 10명도 아니고 20명 정도를 각계각층에 있는 과학자를 불러서 그들이 들어갔다 나와서 뭔 얘기를 하는지 듣고 싶다는 얘기야. 우리는 단 한 명도 안 죽었는데 단 과학자야만 돼. 그냥 어설픈 애들, 그냥 강간 경험자 이런 거 말고 그래서 교수들 그래서 이번 주까지 기다려줄게. 돈도 좀 잠만 살고 좀 그래서 빨리 공탁 걸어. 너희들 공탁 건과 동시에 내가 뭔 짓을 하더라도 돈 공탁 걸어서 이제 그만 끝내자. 18년 동안 인연을 끝내지 않을 경우에는 나도 괴로워서 못 살겠다. 어쨌든 태평TV를 사랑하는 여러분, 태평TV 그만 보세요. 그거 봐봤자 여러분들 영혼 편협해지고 이상하게 변해요. 스스로 물들고. 그렇다고 해서 뭐 선구자 많이 보라는 것도 아니고요. 하여튼 이런 프로를 보면 머리가 복잡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삶이 참 형편 없어지고 더 좋은 일들도 많고 더 할 일들도 많은데 무슨 놈은 320도를 훔쳐간 도굴범으로 내가 변신할 거라고는 살아생전 꿈도 못 꿔왔습니다. 320도 있는 사람은 남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서 대통령 하지 여기 있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저 우스갯소리이긴 한데요. 그 시청자 중에서 댓글로 그런 글을 남겨서 제가 좀 답변의 글을 남긴 적이 있었습니다. 뭐 1조 5천억 세무서에서 그 자료 1조 5천억 있다고 그걸 밝혀라 까발려라 이런 얘기를 댓글로 쓴 부분에 대한 그 답글을 썼는데 아니 백준훈 씨가 두목으로서 그때 당시 집은 한 30% 정도는 그러면은 확보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면은 340조에 30%는 한 100조 정도 될 텐데 지금으로부터 채 20년도 안 된 그 지난날의 시기에 20년이라고 치자. 지금까지 흘러온 시간이. 그럼 1년에 1조씩 썼다고 해도 20조는 탕진했다 보자. 그럼 80조는 지금 남아있을 텐데 1조 5천억만 남았다면 그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좀. 지금 황보룡이라고 자기 친척이 국세청에 있어서 공익제보를 받았다고 그 주적을 떠넘돌리네. 너는 이제 곧장 검사 앞에 끌려가서 그 공익제보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너는 거짓말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 왜? 그런 사실이 없는데 1조 5천억? 야 320조 있는 사람이 1조 5천억을 어떻게 갖고 있냐? 최소한 돈 100조 이상은 갖고 있어야지. 너무 많이 까먹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혹여 그렇네. 한 100조는 있어야 되는데 한 80조는 있어야죠. 1년에 1조씩 썼다고 치더라도 이상하네. 아니 20년 전도 아닌데. 아 그러니까 소설이지. 아니 세상에 정말 1년에 1조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 그런 소설 좀 정준재가 소설가 아니야? 소설가? 그냥 말이 안 되는. 소설가는 빛보다 더 빨라요. 왜냐? 명왕성에서 여기까지 저기 저 뭐야
지구까지 오려면 그 빛의 속도로 오더라도 엄청난 속도가 빛이 여러분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정확하게 9조 8천억 킬로미터 갑니다. 9조 8천억 킬로미터. 방송으로 달려도 적지 않게 시간이 걸리는데, 아니, 소설가는 명왕성이다. 지구로 왔다. 1천억 킬로미터. 그치. 소설가는 그게. 말로 하면 돼. 말로 하면 다 끝나는 거야, 소설가는. 책이 뭐죠? 나는 박신범이라 그런 줄 알았다. 미안하다. 이걸로 이제 깜빡 또 가시겠지. 2002년도에 그 사건인데, 지금 2019년 아닙니까? 그러면 한 17년 정도 지금 흘렀는데, 1년에 1조씩 탕진을 했다고 치더라도, 필리핀 카지노에서 1조씩 1년에 썼을까요? 쓸 수 있어요? 우리 공주 대표님, 요즘에 그 소년 때문에 그냥. 만약에 1년에 1조를 누가 카지노에서 썼다, 이러면요. 해토빛깔. 여보세요. 그럼 그 카지노가 낙오를 거기까지 오지 않고 내 집 앞에다 카지노 만들어 놔요. 네, 네. 돈 다 깔아먹을 때까지. 그 말입니까, 그게? 아, 정말. 이런 소설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 그러니까. 오빠 국민들이 너무 우매해요. 나는 여태까지 이런 게 상식인 줄 알았어요. 내가 남한테 나쁜 얘기라고 나쁜 언변으로 그를 해를 끼쳤으면은 당연히 벌을 받는 거더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악랄하고 등랄할 정도로 1년을 넘도록 수백 번을 갖다 이렇게 괴롭혔는데, 그런 나라가 어제 땅방을 안 가고 미꾸라지 뭐 기름을 발랐는지 어떻게 빠져나가면 이렇게까지 사람을 괴롭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발 여러분들 좀 철 좀 들으세요. 그리고 댓글에 이상한 짓거리 요새 거의 안 해서 내가 요새 좀 마음이 좀 포근합니다만, 가끔가다 보면 댓글에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우리가 계속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다는 것만 아세요. 만약에 요번에 박앤셀 잔치 있고 탑니다. 그때 끼어들려가서 괜히 법정에 끌려다니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특히 여성분들 지난번에도 쪽팔리지도 않아요? 살려둘라고 그냥 죄송하다고 애엄마라고. 그리고 그 중에 또 뭐 서 무슨 목사라는 분도 한번 경고 받았다고 하는데, 요즘에도 뭐 무슨 그 서양기 댓글포가 나르는 역할을 네. 하시는 모양인데 서양기 씨, 그분은 어떻게 요새 목사들 다 그렇습니까?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요새 목사님들 일부는 무슨 돈들을 그렇게 좋아하셔갖고 그냥 난리가 나셔서 그런데, 어떻게 목회자들이 그렇게 언론을 좋아하시는지, 그게 뭐 탈게 없으니까 그게 뭐 이상한 짓 들어가고 얼른 많이 하는데, 서양기 씨 당신 목사는 그냥 사회적으로 인정해주는 목사 같은데 좀 그런데 신경 써갖고 사람 괴롭힐 시간이 있으면은 참여하시고 하나님을 더 다가갈 수 있는 마음 좀 여세요. 당신 그래서 굶어주고 하나님도 안 돌봐준 대로 당신을 그 사람들.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는 게요, 그 100만 불의 미스테리에 그 방송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그 지하 동굴에 그 마대자리에 쓰여져 있는 그 이등충이라는 글자, 그 글자를 정충재 씨가 써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 근데 그러면은 실질적인 영상 제공을 왜 안 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영상 또 실질적인 영상을 제공을 왜 그때 당시에는 정충재 씨가 쫓기는 입장이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소설을 쓰려면 소설의 근간은 시작점이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 자기가 들어가서 지난번 영상 몇 번 나갔지만 확인해 봤더니 이등충, 이또주라는 일본의 대기업입니다. 네. 거기서 일본의 옛날 전쟁 물자를 많이 만든 대기업인데 거기에 오성식이라고 글자가 또 한주소문만에 떠 있는데 거기에 일본 마대, 마닐라 사물을 만든 마대에 이또쭈라고 써있는 걸 봤다. 이등충 한글로 치고 읽으면.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제시해라 증거를 제시 못했잖아요. 그 3억이 그 3억 준다고 했다가 나중에 네, 6억 준다고 했잖아요. 결국 9억까지 올렸잖아요. 네. 아니 왜 그런 것 좀 발췌해서 증거를 대셔갖고 돈을 찾아가라고 마흔 몇 가지를 갖다 현장을 걸었는데 왜 하나도 못 찾아가면서 그렇게들 치와처럼 말아버리는지
그렇게 하지 늘었습니까? 100만 불의 미스테리가 나올 당시에는 이 저기 정충재 씨가 자료를 제공한 당사자죠? 당사자죠. 나는 자료를 안 줬죠. 그러면 본인이 그 가지고 봤다라는 영상을 왜 제공을 안 하고 설명으로 그냥 떼오고 말았을까요? 사기니까 미스테리다. 어차피 없던 일이. 그러니까 없었기 때문에 제공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 본인이 실수잖아요. 오동식. 근데 요거는 자기가 쓴 이등충 아니야 이거. 그리고 정충재 글씨죠 이게. 네, 정충재 글씨죠. 요 요것도 지가 금처럼 싹 그린 거야. 참 이 사람 참. 참 브로커래 브로커. 브로커가 그린 거래는. 그러니까 브로커 그림 담은 그림. 네? 그러니까 이런 허망한 사람들을 이런 거에 속아 넘어가고 점잖지만.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있습니다. 그 백준홍 씨가 그 정충재를 알게 된 그렇게 만나게 된 게 결국은 그 저 정충재 씨가 그 16m를 탔다가 나중에 없으니까 수평불로 40몇 m 얼마를 타가지고 실패한 불을 다시 그 위치 끝부분에서 밑으로 뚫어가지고 뚫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백준홍 씨가 그 참여하게 됐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원래 자기가 박수홍이랑 파서 네. 수직으로 파서 남의 땅을 허락도 안 받고 고망수처럼 10년 동안 파갖고 수평으로? 네. 이렇게 수직으로 팠다가 한 평을 허가받았으면은 요거 한 평 허가받은 거예요. 한 평. 네. 여기 보십시오. 2.7제곱미터에 한 평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뚫고 들어가서 없으면 다시 나오고 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고망주처럼 여기 16m 옆에 파고 들어갔다가 거기 몇 메터 정도 됩니까? 한 근 100m 가까이 되죠. 100m 많이 탔죠. 네, 10년 동안 많이 뚫었네. 그렇죠. 자 이렇게 늘립시다. 그런데 정충재가 이제 박수홍이랑 헤어집니다. 네. 더 이상 뭐 싸느라고 3년 내 동거를 끝내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이 사람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니까 요 처음에 뚫었던 데부터 정확히 25m 떨어지는 여기에 시추를 하게 되는데 그 근거는 뭐냐 배제대학교 손흥 교수가 여기를 탐사해 줍니다. 정충재 500만원 주고 해갖고 당연히 그 사람은 이 밑에 이제 굴이 있게 나올 거 아닙니까 지가 판 굴을 네. 걔는 그걸 합법을 위장을 해갖고 과학자를 불러갖고 팠는데 3년 동안 들락날락했던 정충재가 이 굴이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도 모르겠습니까? 25m인데? 그럼요. 그거는 유아도 합니다, 유아도. 네. 유치원에도 금지잖아요. 네. 그럼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는데 여기 시초도 마찬가지 난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근데 이게 오성식입니까? 이등충입니까? 오성식 아닙니까? 이게 불명이? 오자. 성칙 합대하면 더 흐리더라고. 네, 이쪽을 보세요. 예, 오성식 맞잖아요. 오성식. 예. 아니 이걸 이 등충으로 읽는 거는 그 사람은 좀 뭔가 좀. 그리고 저 사진을 보면요, 푸대가 말입니다. 울퉁불퉁 돌무더기잖아요. 이게 다 금이에요. 저게 금입니까? 금이 저렇게 돌로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한대라고. 그리고 여기 정충재가 여기 그림 그 그림 있잖아요. 수중 카메라가 찍은 첫 장면 이거래요. 네, 첫 장면이 이건데 이게 금입니까? 시청자분들 보십시오. 저기 울퉁불퉁한 거 돌무더기 저게 이제 징으로 깨가지고 조금씩 깨면은 주먹만한 돌, 좀 더 큰 돌 이런 거 나온 거를 버릴 수가 없잖아요. 거꾸로 나와서 위로 타 올릴 수가 없으니까 저다 마대자루에 그저 그냥 우리 소금 푸대기랑 갖다 넣어 싸놓은 겁니다, 저게. 근데 저게 금이라고 하면서 그랬으니, 그런 백준홍 씨도 좀 뭐가 싫었는가 보네요. 저걸 보고 믿고 금인 줄 알고 참여했잖아요. 아, 나는 저 금이라고 생각하고 참여한 게 아니라, 네. 16m 밑에 수중카메라를 내려갖고, 옆으로 동굴이 있고 마대가 있으니까, 네. 일본에서 과거에 뚫었던 모습을 마창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아니 16m 센 안반을 카메라를 내려보니까
좌우로 군이 저렇게 나와 있을 때 100% 인위적인 흔적이잖아요. 네. 난 저게 일본 사람들이 싸우는 마대라고 생각했지 금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인공적인 흔적을 확인했기 때문에 투자해서 땅을 사준 거 아니에요. 근데 저걸 정충제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또주. 이등주? 이등주. 네, 이등주. 그걸 이또주라고 그래요, 일본어로. 그리고 금이 저렇게 큰 부피로 금이 있으면 저 마대, 그저판 마대 자루가 견뎌내겠습니까? 여러분, 그 금이 가로, 세로 높이 37.3cm면은 1톤입니다. 가로, 세로 정사각형 37.3cm. 뭐, 요 정도 되겠죠. 그게 1톤입니다, 1톤. 자, 그러면 저 마대에 금을 편으로 만들고 집어넣으면은 1.5톤은 들어갑니다. 그럼 옛날에 뭐 지게차가 있었습니까? 기중기가 있었습니까? 저 마대에다가 1.5톤을 넣고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게 상식입니까? 이 무식한 방식도 여러분들? 지금 저기 몇 단으로 지금 쌓여져 있는데 1단도 쌓을 수가 없겠네요. 그 2단으로 들어올리기도 어렵겠네요. 아니, 이렇게. 아니, 잠깐만요. 지금 앉아 제 양반들이 주장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 포대를, 금을 다 빼가고 아니라 흙을 집어야겠다. 지금은 아니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금괴를 어떻게 빼려고 저기다 흙은 언제 저렇게 그러니까 흙을 다 빼가지고 지금 문재인이하고 백준우하고 둘이서 다 갈라놓고 그럼 유골은 어디 있고 유골 어디 있었어? 그 안에 그 안에 묻어놨다. 유골이 저 안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저기를 파기만 하면은 저기 저 너머로 큰 자연 동굴, 그 옛날 일제시대 때 동굴하고 연결된 흔적이 없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한 사람이라도 들어가면 또 위장했다는 소리 나오니까, 저쪽 사람. 정중에 너희들이 원하는, 김일성이 너희가 원하는 전문가를 들여보내라 이거야. 우린 팔짱만 끼고 있을게. 왜? 이겨놓은 전쟁을 하는데 뭐 화를 낼 게 뭐 있냐? 그날은 우리 해방날인데, 너희들로부터, 어? 아니요, 저 사람들 목적은요. 저 안에 확인하는 게 아니고, 확인하자 하면서 저걸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후원 받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은 내가 그동안에. 완전히 국민들 속이고, 완전히 그저 사기치는 건데, 그걸 모르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자꾸 영어방송, 선구자방송 욕이나 하고 말이지, 그냥 그래, 그런 사람들 말이지. 완전 영어방송. 제가 해보세요, 뭐. 영어방송 나한테 반해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아니, 거기는 양쪽으로 이렇게 균형을 좀 맞추면서 방송을 해오셨는데 왜 피해를 받는 거야? 선구자나 공주로 가만히 보지. 참. 참. 오케이, 여러분. 선구자가 아니랍니다. 불구자랍니다. 불구자? 봉간이랍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냥 마지막에 웃으니까 좋네요. 어쨌든 간에, 조만간에 여러분들 원하는 거, 그게 국민이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쳐서 저도 좀 이제 진감이 되니까 아유 이제 제가 이제 항암제도 좀 너무 힘들어서 그것도 이제 좀 집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조만간에 제가 연구했던 거 내외실 기자들을 통해서 다 발표하겠습니다. 그것도 그거대로 하고 이제 보도도 했고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는데 최종적으로 그래도 아쉬움이 남는 분들을 위해서 지하에 거기도 좀 확인시켜 드리려고 여러 가지 머리를 쓰고 있는 과정에서 김일성과 정충재와 김시환이랑 그 다음에 최우원이 이들한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허망한 꿈을 쫓았고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을 했는지 과학도 증명이지만 역사도 증명이고 사실도 증명입니다. 반드시 제 여심을 위해서라도 우리 여식도 아마 너희들이 워낙 많이 거짓말을 해줘서 혹시 우리 아버지가 한 1% 정도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우리 딸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내가 3개월 전, 너희들이 방송 시작하고 3개월 만에 아침에 일어날 때, 이거 뭐야? 이거 진짜 내가 훔쳐가는 거 아니야? 나는 내가 웬만하면 절대 놀라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내 자신을 의심하게 되더라고. 3개월 동안 너희들이 주구장창 맨날 내가 그걸 훔쳐갔다고 떠들여대니까 내가 살아온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는 배치 방법이라 그 새벽에 얼마나 괴로움을 느꼈는지 아침에 내가 진짜 내 스스로 내가 훔쳐간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아침에 소몽을 하더라고.
그러게 우리 딸은 한 1% 정도 혹시 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 1%마저도 없애기 위해서 돈 투자하지 뭐. 니들이 뭐 훔쳤다고 주장하는 그런 돈이 있으면 당장이라도 하고 싶은데 그런 돈이 없으니까 또 돈을 벌어서 반드시 너희들이 살아온 사람들 중에서 제일 즐긴 사람을 만나서 마지막에 농창에서 너희들 7명 싸그리 한번 단체로 거기 가서 또 다시 한번 사기치고 공개하고 조만간에 구독금 대고 좀 그러라. 저 의원님 나 사실 유튜브에서 네 얼굴 보면 궁금할 텐데 저기 그 영창도 유튜브 돼요? 영창은 안 되죠? 안 되죠. 뭐 다행이네. 알았어, 안 되죠. 아, 다행이네. 유튜브 어디 유튜브? 그래서 방송 못합니다. 그래서 저기 오늘 제가 아까 방송하면서 어느 시청자분이 금동을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뭐 다 알고 있는데 대강 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저 문재인을 끌어내리되니까 내리되니까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후순이 아니냐 뭐 아니라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가자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 진실이 기초해야지 진실이 없이 허위로 해가지고 그러면 백준웅 씨는 뭐 어떻게 되라는 얘기냐. 맨날 그렇게 백준웅 독을 보고 몰아가지고 문재인이라고 엮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막아줘도 좋은 거냐.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또 그 애국자들이 후원을 하고 군대 자금을 보내고 이래 하는데 그렇게 많은 자금을 막 하고 해야 하는 거 그거 사기 행각으로 나중에 들고 하면 그 애국자들 아픈 마음을 또 누가 해주며 그게 과연 좋은 일이냐.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게 우리는 그래서 한다. 네. 하여간 대통령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백준웅이 그냥 지지받고 넘어가서 목적지까지 가겠다는 사람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원하는 당신들 마음이 과연 애국입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올바른 겁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편협합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무조건 지지받기 위해서 나는 그냥 저도 이제 토끼 같지는 않지만 우리 딸도 서른이나 먹어서 토끼 같지는 않습니다만 저도 딸이 있고 마누라가 있고 제가 아끼는 제 측근들이 있는데 당신들의 원하는 소망하는 그런 빛나간 빛바랜 소망 때문에 내 인생은 끝장나도 된다는 거 그런 당신들은 전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뜻대로 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될 리가 있습니까? 그 조직들이. 자, 이제 봉주사장 질문 없으면 갑니다. 예, 예. 봉주사장.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정말 이거 그만하고 싶은데 정말 죽겠네. 뭐, 네, 저희도 저도 하려면 얼마든지 좀 질문도 하고 싶은데 생방송에 자꾸 너무 하는 건 그래서 말겠습니다. 저희도 네. 명예회복을 위해서 빨리 부산 문현동 현장이 공개되는 빨리 공개되는 현장 가가지고 네. 저희도 일주일 내내 방송 생방하겠습니다. 그쪽에서. 그리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얼마 안으로 내외신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것이 하고 난 다음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십시오. 수접스러운 저 김일선이나 정충재나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거품 보는 거는 그건 알상 저 쓰나미에 다 떠내려 밀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스꽝스러운 광대 같은 짓들 그만하시고 철 좀 드세요. 말 만들어내지 마시고. 근데 옛날 그 뭐 어느 뭐 목회자라든가 뭐 다른 분들 진짜 골수로 믿는 사람들이요. 그거는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정충재가 백준웅 씨하고 연결해서 지 사기 만약 실패한 부에다가 연결시켜가지고 자꾸 하니까 그 믿는 사람들이 다 그게 맞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전에 오는 얘기가 그게 이론이 있을 수가 있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얘기할 때는 백준웅 씨가 동목으로 몰리는 1291-1번지는 아니다. 그런, 정충제가 실패한 부인데 거기다가 그 내용을 덮어씌워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사기치는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백종원 씨도 그렇죠. 그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죠. 뭐 예를 들어서 일본 구리 의뢰기 공장에 있어가지고 유골을 묶고 막 이렇게 다 가지고 왔다 뭐 이런 거는 미신이니까 아직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다음에라도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부산 전 지역에는 여러 군데 그러한 뭐 은원이 있을 만한 데가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충제가 원하는 정도의 그런 위치에 그런 사실, 그건 0%. 그 굴을 파는 순간에 문현동 119-1번지 굴을 파는 순간에 정충제 여태까지 모든 인생은 다 끝납니다. 아, 그렇게 어차피 실패한 굴을 갖다가 찍어보셔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파는 순간 다 들어가게 돼 있는 거고. 예. 우리 저 우리는 그 자체가 그런 내용이 다른 데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191-1번지는 아니다. 실패한 우리가 이 얘기거든요. 100% 아닙니다. 예. 100% 아니고 어쨌든 제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저런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상대로 18년 동안 제가 연구했던 거를 곧 발표를 합니다. 그건 그거대로 하고 명창들은 각자 가시고 거기 이제 1차 들어가면은 민사소송 또 들어갑니다. 들어가신 분들한테 그만큼 내가 정신적으로 타격받은 거에 대해서 반드시 쪽박이 차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겁니다. 자, 저기 저 뭐 빨리 땅 파는데 돈 공탁 걸고 그리고 그 저 여러분들 그 광신도 여러분 이렇게 한마디만 저쪽에 태평이랑 최우연이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니 이거 파는데 빨리 돈 걸고 같이 좀 팔아. 왜 안 파냐? 어? 여러분들이 이제 나서서 빨리 그걸 팔아. 백준영이가 뭐 그랬지 않냐?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한테 이제 초점을 맞추지 말고 당신들이 궁금한 거를 갖다가 획득을 하려면 그들한테 얘기를 하세요. 공모도 많이 받았다는데 그거 뭐 네. 2억 정도 공탁하는 거에 아무것도 아니죠. 정충제 지금 비료 먹어서 그 꼴 좀 보세요. 얼마 전에 네? 김희선이가 2억을 주겠어요? 그러면 자 2억씩 양쪽에 이제 공탁을 걸고 나서 어느 쪽이 많을 맞느냐에 따라서 틀린 사람이 돈을 그 공사비를 내게 되는 거죠. 당연하죠. 박근혜 인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믿음과 신뢰로 저를 지켜주셨기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박근혜가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박근혜는 조국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꿈을 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 길에 국민 여러분께서